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 미카입니다. 오늘은 1880년대 초에 조선을 방문한 특별한 여행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여기에 그가 찍은 사진들도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펴낸 퍼시벌 로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은 다른 여행자들의 책도 많이 있습니다. 퍼시벌 로엘은 미국 천문학자로 미국에서 한미 수교 사절단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1883년 겨울에 조선을 방문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매우 섬세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기록했습니다. 흔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말이 좋은 뜻이라기보다 정지된 시간 속에 있는 나라 한국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조선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마치 동화 속의 나라처럼 정지된 시간 속에 들어온 것 같았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양분되어 있다 보니 변변한 여인숙 하나 제대로 없는 점, 제물포에서 걷는 것보다 더 불편한 가마를 이용하여 남대문을 통해 서울로 입성한 이야기, 추운 겨울이었지만 온돌이 뜨거워 밤에 자다가 어찌할 줄 몰라 당황했던 이야기, 남대문의 위풍당당한 모습, 서울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감탄, 서울을 둘러싼 높은 성벽과 8개의 성문에 대한 인상 등 그는 좋은 것이건 안 좋은 것이건 많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서구인들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매혹감과 동시에 낯설고 이상해 보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서양인은 집에 들어갈 때 모자부터 벗지만 동양인은 신발부터 벗고 서양인은 의자에 앉지만 동양인은 바닥에 앉는 것처럼 생활습관이 정반대인 것에 대한 신기함이 건재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궁으로 들어가 고종을 알현했는데 고종에 대한 인상은 키가 좀 작아 보이는 편인 것을 제외하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빼면 밝은 도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유리창이 없다 보니 노점들 가게 앞부분이 완전히 열린 구조물이었고 서울의 거리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으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외국인인 자신이 가마에서 내릴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길 주변에는 먹거리, 화장품, 견과류, 과일 등을 널고 파는 자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사람과 동물이 같이 사용했습니다. 나무짐을 실은 황소들이 언제나 대로를 줄지어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가 관리들의 연회에 참석했는데 조선의 게이샤라고 불리는 여자들이 노래와 춤을 연주했는데 일본의 게이샤보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여자들이 아니었지만 우아하고 아름다운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춤 중에서 칼춤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계사에서 연극 관람을 하기도 했는데 악사들과 연극 배우들 그리고 노래에 부르는 여자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건축 양식 또한 유심히 보았는데 궁궐로 들어가는 입구에 홍살문이라고 하는 붉은 살대문을 보고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문은 다소 주술적 의미가 있었는데 왕의 권능과 신성함을 기리고자 궁궐 바깥쪽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궐 주변의 자연경관은 건물이나 정원과 잘 어우러져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고궁에는 문과 정원이 많아 걸어다니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고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왕이 채소로 사용하는 신궁이 있었습니다. 그가 조선에서 목격한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광경은 죄인들의 참수된 머리가 며칠간 길 한쪽에 일렬로 나열된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놀랍게도 그들은 연모죄를 범한 것도 아니었고 물건을 훔치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는 동료의 권유로 성벽 정상에 있는 누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 주변 계곡에는 나무는 보이지 않고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암석 위로 하얀 빨래들이 널려 있어 특유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서울을 돌아다니다가 모자를 파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군모를 파는 곳이었는데 군모가 바닥 진열될 뿐만 아니라 담벼락 기와 지붕 위에까지 진열되어 있는 것이 독특했습니다. 그는 친구인 홍영식의 지속적인 만류와 조선 사람들의 친절에 떠나기로 한 날짜를 몇 번씩 넘기고 몇 개월을 체류한 후에 조선과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